근데 범죄 심리학자가 봤을 때 예. 범죄자를 가장 잘 그린 영화가 국내에선 그 타짜의 타짜의 어떤 점이요? 아귀. 아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거기 많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김현석 씨가 등장할 때 되게 무심하게 걸어가서 국화꽃을 이렇게 던지는 게 나아요. 선한 것으로 무심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간자로 무심한 적인 몸으로 죽은 과철령이가 너네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랄들을 하게?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중에 캘러스라고 냉담하고 무심한 거 있거든요. 그 걸어가는 것부터 너무나 그런 냉담함에 진짜 정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나 잔혹함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제되는데 진짜 신경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보는데 그냥 그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인 상태. 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거야. 진짜 연기로 하고 있는 거겠죠? 진짜 그런 분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영화에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연기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느끼게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나요? 지금 교수님 얘기는 저희 엄마가 자 진짜 그럼 못됐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연기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아닌데 흉내를 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악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제 저런 속성이 없으면 저 정도까지 연기가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면까지, 그러니까 심리학자마저 속일 만큼의 그런 연기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이걸 그거를 잘 표현한 외국 영화가 다크나이트. 그러니까 히스레저 보면은 처음에 정말 소름 끼치는 씬이 있는데 은행 강도하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약간 고개 삐뚤음하게 하고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 너무 무서워. 거의 그 조커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이게 아니고 이 단계가 끝나면 이 사람을 죽이고 금고를 열면 금고연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끝나니까 보지도 않고 총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조커를 영화에서 연기한다고 하면 되게 과장된 조커를 연기. 말았죠. 근데 히스레저는 너무 무서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진단 기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사실 어떤 심리 검사든 진단 기준이나 문항이 공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진 특성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자기가 입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매번 설명이 바뀌거든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 부인 뭐 얘기를 하고 그게 상습적인 거짓말.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죠. 표정도 안 정말 있었던 일처럼. 그 영화 본 관객분들한테 물어보면 입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말 그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리적인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밑으로 두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즐기는 거짓말. 들통나도 전혀 놀라지 않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된 거죠.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일상 속에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있죠. 매번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약간 말의 뉘앙스도 그 상황에 따라 좀 변하고 그게 리드해야 되는 사람들.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조종하고 조작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임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아예 그냥 거기 가지 않는 거.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면 피상적인 평가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마치 리더십이 있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사이코패스의 정수는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나를 위해서 남들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별 감정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범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나 사실 상업적으로 활용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온 사이코패스는 진짜 완벽한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부루하거나 뭔가 계속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공감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 그렇게 나와서 인기를 얻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영화 다 끝나고 나면 나의 어떤 모습도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관객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주변 사람을 찾기도 하면서 뭔가 연결되는 그 지점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거죠. 때로는 나도 저런 사이코패스처럼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한테 네. 나도 공감 능력 없이 네. 막 하고 싶은 그런 맞아, 거를 맞아, 좀 맞아, 맞아. 대신 그런 것도 해주는 있죠. 네. 근데 실제 데이터로는 그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부를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적을 수밖에 보기 드물죠. 없죠. 그래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건 사실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범죄하면 범죄자에 주로 주의를 기울이는데 범죄자가 어떤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장소나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길태 사건 자체가 김길태 사건 얘기를 좀 2010년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떤 학생 어머니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아동 성폭력 전과가 있는 김길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2010년 1월에 김길태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이었거든요. 수배 중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공과 폐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숨어 있었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사실 그 피해 학생의 집이어서 그 범죄가 발생을 하고 물탱크 안에 이제 시신을 방치하고 열흘이 지났었던 그런 사건인데 13살 이보양이 납치 살해된 부산 주택가.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이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집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시신 발견 나흘째인 오늘 낮 3시쯤 피의자 김길태는 인근 빌라 주차장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그 일대에 CCTV가 정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김 씨가 워낙 이곳 지리에 익숙하고 좁은 골목이 많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이 많아 이내 전술로 그물망식 수색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데가 골목이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범죄자가 도주를 하면 잡을 수가 없는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길태가 잡힐 뻔하다가 도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김길태 사건이 있고 나서 환경 정비를 통해서 범죄 기회를 낮춰서 범죄율을 줄이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청학동 해돋이마을이거든요. 네. 여기는 청학동 해돋이마을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주로 벽화 내용들이 꽃. 굉장히 밝게. 밝게. 네. 그리고 이건데요. 안전지 키미존이라는 데인데 들어가서 저 비상벨을 누르면 문이 잠겨요. 출동할 때까지는 밖에선 절대로 문을 열 수 없게 해놨거든요. 써있네요. 장난으로 누르지 마세요.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피소가 있는데. 언제 있어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쏘닥 들어가면 누워서 그 누르면 갇혀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근처에 CCTV가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밝은 곳을 피하게 되잖아요. 사실 부산의 그 말들은 이미 약간 관광 명소가 돼서 부산 바다가 다 보여요. 그리고 전망대가 생기니까 이미 그 마을은 그렇게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만으로 범죄가 아니라. 진짜. 그렇죠. 예, 거기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쓸 범잡에 그 저희 티저 나갈 때 혹시 모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왔던 마을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거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이 없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